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데일리 룩을 입어보도록 할 건데요.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컬러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붉은색이랑 초록색을 이용을 해서 그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을 해서 오늘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입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히트텍을 안에 입어줍니다. 따뜻하고 부들부들한 목폴라를 상의로 입어줘요. 목폴라만 입으면 밋밋하니까 벨벳 비스티에로 레이어드 해줍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컬러가 되어줄 초록색의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네, 제가 일단 옷은 다 입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포인트 컬러 말고도 포인트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 베레모. 이 베레모를 여기다 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완전 업그레이드 해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모양 같은 귀걸이에요. 그러면 이 포인트 아이템들도 얼른 제가 착용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베레모를 써줬어요. 대망의 크리스마스 아이템 트리 장식 귀걸이입니다. 가방은 앞면만 스웨이드 재질인 크로스백을 매줬고요. 신발은 편한 듯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첼시 부츠를 신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베레모랑 귀걸이까지 다 착용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컬러가 원래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입은 건 초록색과 치마밖에 없어요. 그럼 그 붉은색은 무엇이냐면 짠! 밖이 날씨가 추우니까 빼놓을 수 없는 머플러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컬러 와인색의 머플러로 따뜻한 스타일링을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엔 이렇게 입었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아라왕 구독해주세요.